전일 야간 교육까지만 해도 밑에 이제 세 종목이 이렇게 초록색 줄이 거진 밑에 종목이 있었어요. 그건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였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그게 없죠. 왜냐하면 금양과 코스모학이 1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비캠이 있지만 뺐어요. 걔 혼자 1조 미만이어서 1조 미만은 안 넣습니다.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특히 이렇게 LG화학처럼 46조 원짜리의 시가총액 5위 종목, 또 시가총액 14조를 넘기는 종목, 또 시가총액 10조 이런 종목, 그런 종목을 포함해서의 변동 누적 수익금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11종목이니까 나눠주면 거의 뭐 종목당 90%? 언제? 7월 이후부터 종목당 90%. 계좌가 뭐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수 있었겠죠. 근데 한쪽에 집중해서 몰빵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이제 대처를 해야만 실패되지 않는다. 너무 한쪽에 집중해서 움직이게 될 경우 자칫 굉장한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이 부분 조금 전에 올려드렸어요. 차분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왜 윤정두가, 그냥 요즘에 뭐 금양이건 성유라인텍은 잘 나가니까 대박 나셨죠? 라고 얘기해도 누구나 다 인정할 거란 말이에요. 왜 방송에서 금양 며칠째예요? 지난주 내내, 그리고 이번 주까지 첫 번째 첫 봤다 종목이 금양이고, 금양에 대해서 위험 고지도 해드리고, 수익 범위도 설정 잡아드리고, 그리고 전략 잡아드리고, 어제도 분명히 금양 1500만 주 터지는 거 보고 대처하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설정해 드렸고, 그리고 그대로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셨고, 그죠? 근데 결론은 매매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왜못 하셨어요? 그러면, 아, 제가 직장 다니라고요. 직장 다니시니까 VVIP 회원 가입하셔서 문자 사인 받으시고, 시간 되실 때 방송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 점검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완벽한 수익을 가져가십시오. 응? 오늘도 이제 우리 저기 피존 선생님 연락드렸는데, VIP방으로 넘겨 올라오셔야 됩니다. 자산이 상당하시더라고요. 올라오셔야 되는데, 아뭐 박상재TV 다른 전문가한테 가 있는데 뭐 종목당 막 20, 30% 빠지고 7, 80%가 묶여있어갖고 이건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자포자기를 합니까? 가장 잘못 생각하시는 게,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아까도 올려드렸던 그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기준을 하나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요, 장중에 노출되면 안 되는 내용을 노출을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거예요. 뭐를요?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을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꾸리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뭐, 힘겨우시다면, 우리 거 보세요. 다 봤는데 뭐 하려고 가입해. 그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장중에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그게 어려우니까. 아니, 요즘에 뭐, 응?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상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급조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8월 5일부터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지금 동영상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동영상 그것도 실질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이제 이 동영상을 올려드리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녹화를 해드렸어요. 왜?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코멘트들을 다 해드려야 되니까. 근데 저 동영상은 돈 내고 들으셔야 되는 동영상이에요. 돈 내고. 아, 이게 광고가 이렇게 돼 있구나. 돈 내고 들으셔야 돼. 1시간 정도 해놨는데 왜돈 내고 들으셔야 되냐면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를 다 오픈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주력 포트폴리오를 해상도가 화질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동으로 뭐 해상도 개선폭이 나오겠지만 어찌됐건 이 기준에 여러분들께 이 설명들을 다 드려서 하나하나 이것에 대한 왜이 종목군들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걸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수익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차분하게 지금 짧게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기준이 되겠죠. 일단은 오늘도 꽤 오래전에 오래전부터 이제 고객이셨던 10년, 15년 이상 되신 분인가요? 15년 이상 되신 분의 이제 그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근데 이제 그안 계시는 동안에 어우 미국장 테슬라를 잘 편입을 하셔가지고 결론적으로 테슬라 가지고 엄청 큰 수익을 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엔비디아로 넘어갔는데 절반 잘 팔았다가 나머지를 조금 고점에서 파는 걸 놓치고 밑에서 좀 정리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지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뭐 서로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훌쩍 한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사실은 일찍 그 특별 방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일찍 저도 쉬려고 그랬는데 그 시간 좀 길어졌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서로의 생각들이 좀 달라요. 다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적으로 윤종도를 신뢰하고 윤종도를 의지하고 대처해야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아는 종목을 누구나 다 아는 테슬라 가지고 그분은 수익을 내셨어요. 근데 누구나 다 아는 테슬라 갖고 손해 보시는 분도 계시고 누구나 다 아는 테슬라를 아예 접근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기준에 이렇게 누구나가 다 아는 주력주입니다. 그게 실적주입니다. 그 주력주 실적주라는 게 IT와 자동차, LG화학입니다. 악을 쓰고 얘기를 해도 아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나는 원금 회복을 해야 되는데 무슨 시간 내서 찾아왔더니 야, 세상에 무슨 하이닉스 IT를 사라고 그러지 않나? 남들 다 끝났다는데. 어? 아, 움직이지도 않는 자동차를 사라고 그러지 않나?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무슨 LG와 물적분할 악재라는데 저런 걸 사라고 그러지 않나? 에휴. 이러신 분들이 상당 부분이에요. 상당 부분 얘기했잖아요. 9월 6일 날 23시 방송 보시고 연락 주셔가지고 9월 7일 날 과금을 하시고 9월 8일부터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여유로우시면 안 돼. 빨리빨리 들어오죠. 같이 움직이셔야죠. 내가는 9월 8일 날 서로 인연이 안 되려니까 하여간에 뭐 연휴를 앞두고 방송이 좀 원활치가 않았어요. 어찌됐건 들어오시자마자 뭐 이탈을 하셨는데 아쉬운 거는 그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네 종목을 갖고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서, 제 주장에서는 네이버, 카카오를 왜 갖고 있냐라는 거죠, 지금. 뭐 그거 설명하면 시간 기니까 일단은 저라면 그걸 정리를 했을 거예요. 정리를 해서 LG와 그리고 현대차를 좀 비중을 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두 종목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하는데 우리는 하이닉스 위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IT의 비중을 일단 채울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LG화학 이렇게 나눠서 채울 거예요. 지금의 기준은 사실상 1대1대1 정도로 채울 겁니다. 1대1대1. 기존에는요, IT를 절반 이상을 채웠어요. 같은 뭐 주력주가 됐든 전체 포트에서 기준이든. 지금은 IT가 나빠서가 아니라 원체 거래 대금이 없어서 일단은 IT를 1대1대1로 설정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결과물은 굉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저 주력주가 설정이 돼 있어야 나머지 부분 정책주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정책주의 개념이 뭐냐면 오늘 이거 가지고도 이제 그 오래되신 고객분하고도 이제 서로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이라는 게막 악을 쓰고 싸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성장주들에 대해서 2차 전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꽂혀 계세요.
우리도 오늘 하루 종일 2차 전지 매매했잖아요. 근데 윤정도는 하루 종일 매매하면서도 2차 전지는 좋게 표현하면 프리미엄이 높고요. 나쁘게 표현하면은 완전히 지금 거품이다. 근데 지금 당장 무너질 건 아니다. 왜냐면 미국의 그 민주당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부의 힘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는 뭐 폭등이 나온다는 얘기보다는 폭락으로 반전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죠. 뭐 성장세이 끝내줘요. 이 개념보다는. 어찌됐건 미국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잘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무슨 탄소배출권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가 있었죠.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아요.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완전히 엇갈려 있죠. 민주당 정책은 이제 좀 IT에 우호적인,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있다면 바이오에, 그리고 복제약품에 대한 우호적인, 이제 공화당은 전통의약품에 우호적인, 그리고 공화당은 방산, 에너지 쪽,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IT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엇갈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뭐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의정서, 환경 기후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파리 기후협약, 그리고 좀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탄소배출권 해가지고 난리를 쳤죠. 대표적인 일 예로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있는지 제가 한번 지금 찾아볼게요. 있을 거예요.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저도 굉장히 지금 거슬리는 게 있거든요. 지금 너무 유튜브 화면이 깜빡거려요. 그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컴퓨터 사양의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보시기 힘드시면은 홈페이지로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꼭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하나솔루션에서 기준을 잡아서 보여드릴 건데 2015년도에 소송이 걸려요.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긍정적이다, 무조건 옳다, 무조건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부의 정책이. 근데 올해 6월 말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재판, 행정재판이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니까 친환경 쪽, 그쪽에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그 환경청의 권한을, 절대적인 권한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 환경세를 추가적으로 이제 좀 과하게 환경세를 부과하는 그런 정책의 기준이 설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은 그런 거 상관없거든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환경세를 내?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든 말든 사람이 먼저 살아야지 뭔 소리야? 그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전통 에너지 쪽, 텍사스라든가. 잘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통 에너지에 대한 패권을 장악하는 부분들, 이런 거 부분인데 지금 하여간에 컴퓨터 사양 때문인지 뭔지 좀 많이 버벅여요. 유튜브 방송이. 내일 보시면은 20번째 하나솔루션이라는 그 제가 PPT를 가지고 있는 그 화면에 20번째 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EPA가 화력발전소에 탄소 배출 규제하도록, 벌써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 정부 때만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근데 미국의 환경청인 EPA가 아니 청정대기법을 그 권한을 가지고 야 너희 업체들 일로 와봐, 더 내, 환경세 더 내, 니들이 온실가스 발생시키고 야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발한 웨스트버지니아를 비롯한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17개 주, 그리고 두 개의 석탄 회사가 이러고는 못 살겠다, 이러고는 못 살겠다, 아 왜 세금을 우리한테만 더 부과를 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걸죠. 근데 그 결과가 나오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월권이다, 미국 환경청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권한이 없다, 뭐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권한을 준 거냐,
그렇게 해서 대법원이 이건 월권이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정책은 이것 때문에 바뀌진 않아요. 다만 아시고 계시라는 거예요. 다만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정책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아시는 하나솔루션의 이 실적이, 응? 이 실적이 전망치가 1조 6천억이었는데 실적이 2조 7, 1조 6천억이 아니라 실적이 1,600억 전망이었거든요. 1,600억 전망이었는데 이게 실적이 어떻게 발표나오냐면 2,770억이 발표나와요. 뭐냐면 정책 하나 바뀌어가지고 태양광에서 그렇게 실적을 내지도 못하다가 1,170억이 한 방에 실적이 나온 거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자, 보시면요. OCI가, 잘 보세요. OCI의 실적이요. 계속 뭐 성장성만 사실 우리가 논의를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실적을 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정부 딱 승기 잡히고, 그렇게 돼서 21년도에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하잖아요. 실적이 2020년도에 급격히 바뀝니다. 그때 이제 테슬라 뭐 날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21년도에 실적이 빵 터져요. 영업이익 6천억이 터집니다. 순이익이 6,500억이 나와버려요. 올해도 영업이익 8,500억에 순이익 6,400억이에요. 뭐냐면, 야, 탄소 배출권 때문에 전통 에너지 세금 더 내. 그러니까 개발을 덜 하고 공급이 더뎌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서 또 정부의 정책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쪽, 그런 쪽들이, 야, 이번 정부에서 탄소 배출권 이거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좀 석탄 쓰는 걸 줄여야 되고, 이렇게 되면서 태양광이 매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이게 바뀐 매출이 돼요. 순식간에. 이해되세요? 그 정책 하나에. 정책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책에 따라서는 그룹이 살고 죽고도 해요. 응? 지금 뭐 정책의 영향까지는 아닌데, 그 우리가 전 인류가 에너지 집약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의존도도 있고, 그래서 이 원유에 대한 의존도나 그 집약도, 산업에 필요한 그 에너지가 원유여야만 되는 그 집약도, 이런 게 굉장히 계속 낮아지겠죠. 낮아지는 상태여서인지 항상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대표적으로 엑슨모빌이라는 업체가 시가총액 1위를 냈어요. 근데 지금은 IT가 옛날 SF 공상과학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SF 영화, 그런 내용이 현실화가 되면서 실제 실적이 또 나타나게 되면서 기술주가 공화당 정부에서도 엄청난 실적을 내주고 시가총액 애플이 지속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거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적이 그렇게 나와주는, 시대가 바뀌어서 나와주는 업종 기준이 있고, 그런 가운데 실적을 못 내서 엑슨모빌이라는 업체가 다우지수에서 항상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가고 했던 업체가 다우지수에서 이탈이 될 정도로, 탈퇴죠. 밀려, 강퇴가 된 거죠. 그 정도로. 그 정책 하나에 따라서, 정책이 어떤 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예전도 잘 기억해보세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그린 정책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야, 영구 조명을 쓰자 해가지고 백혈등 쓰지 말고, 전기요금도 많이 먹으니까, 그 뭐야, 그 백라인 유닛인가, 이거 뭐죠 뭐죠 그거, 저저저저 하, 이거 하려니까 이름도 까먹어. 결론적으로 LED 백라인 유닛은 BLU인가요? 모르겠다. 하여간에 다 까먹었어 저도. 그리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며칠 계속 밤새가지고 LED 부분의 등을 반영구적이다, 뭐 사용해라, 정부 지원금 무지하게 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몇그 업체가 뭐한 제가 알기로는 백 몇십 개뿐이 없었는데 4,000개까지 늘어납니다. 정부 보조금 받아 먹으려고. 그리고 관공서가 시범적으로 LED로 바꾸고 막
국회도 바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국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조금 하여간에 무슨 뭐 정치 관련된 분인가 누가 국회를 딱다 잡아먹었더라고. 그 이제 그게 우리나라 거또 필립스 오슬람 거 중국 거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우후죽순 4,000개 생겨가지고 4,000개 생긴 이유가 다 정부 보조금 먹기 위해서더라고요. 그걸 왜좀잘 아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동창한테 사기를 맞아가지고 그거 6개월 만에 10몇억을 날렸어. 그 당시에 6개월 만에 그 회사 R&D만 하고 있는 회사 인수해줘서 바보였던 거죠. 2009년도에. 하여간에 어쨌든 그렇게 엄청난 정책 게임이에요. 그린 정책이라는 그 정책에 우리나라도 발맞춰 간다라고 해서 이제 LED 등이 뭐 어마어마했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저희가 만든 그 LED 그 등도 있어요. 있는데 전부 다 이제 그 LED를 사다가 쓰는 거죠. 업체들 다른 업체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단가를 낮춰봐야 뭐그 아답터 같은 경우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아답터가 뭐 발열이 심해지고 뭐 하여간에 뭐 5만 원인가 뭐 그래. 예를 들면 경쟁이 안 돼요. 근데 보조금 빼려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당시 기준에 그래서 LED 업체들도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의 확장이 나왔었죠. 그런 정책 기준들이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말이 좀 준비 안된 예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옆으로도 새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그 정책적으로 기존에 계속 진보 정부 기준에서 친환경을 표방을 했고 그 친환경의 지금 현재 기준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와 태양광입니다. 재생에너지. 근데 그것이 이제 뭐 1년 12달, 2년 내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2020년도에 오히려 폭등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이 깊게 나왔다가 우리나라 기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그런 기준에 5월 즈음에 다시 하나 솔루션 OCI의 변동성이 확장이 됐고 지금 OCI는 다시 꺾어져 있는 상태고 하나 솔루션은 실적이 바탕이 되는 쪽이죠. 자체적인 화학 분야에 그리고 이제 그룹 재편 작업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인지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오면서 하나 솔루션은 지금도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전기차 거기에 2차 전지인데 우리나라 전기차 완성차 현대차 기아죠. 걔네들도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입니다. 아이 뭐 수익이 안 나는데 지금 시장이 뭐 3,300에서 깨진 게 얼만데요. 상당한 강세예요, 현대차가. 기아도. 그 강세를 띨수 있는 거는 그냥 뭐 정책이 좋아 그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주유소 낸다고 정부가 지원해줘요? 아니죠. 근데 전기차 충전소 진다 그러면은 지원을 해준단 말이야. 그 형평성이 지금 사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치킨집만 지원해주고 족발집은 지원 안 해줘. 그거 뭐야 이게? 어찌됐든. 자동차 쪽의 완성차의 현대차의 기준의 실적이 1분기, 2분기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고요. 상상을 초월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 그러니까 8월에 판매 대수죠. 9월에 발표된 8월에 판매 대수도 크게 증가합니다. 거기에 마진율이 상당히 높여졌어요.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당시처럼 공급자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이거예요. 공급자에 의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어떤 정책이 잘못돼서의 인플레이션.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경기가 둔화가 아닌 침체 우려감. 침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뭔데요? 남미 같은 쪽. 그냥 돈이 휴지가 되는. 공급자의 물가가 비싸지는. 그게 1차, 2차 오일쇼크 당시 기준인데 지금은요? 아니죠. 수요의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인데 작년에 좀 잡아줬으면 제일 좋았을 것을 그거를 작년에 하필이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 당선자가 결정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누가 됐든 간에 경기 부양책을 썼을 거고 그 돈을 뿌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 이제 후폭풍인데 이거는 금리만 올리면 되는 얘기예요. 근데 뭐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올렸을 때 금리가 여러분들 우리한테 금리가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영향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CPI가 조금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은 CPI가 뭐 조금 예상치만큼 나왔다고 쳐봐요. 그래도 어차피 금리 올릴 거 아니에요. 금리 올려가지고 그걸 내린 것도 아닌데 야 이제 더 이상 안 올리니까 랠리다? 그럼 뭐야?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잖아. 수요에 의한 강세였다는 거잖아요. 라면 하나 사 먹고 김밥 한줄사 먹으면 9,000원이라면서요. 물가 무지하게 올랐죠. 그걸 물가를 전가시킬 수 있는 원 부자의 자료를 전가시킬 수 있는 업종은 현대차처럼 계속 실적이 강화될 수 있는 거고, 한국전력처럼 원자력도 못 써, 석탄 또 원유 사다가 떼는데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 환율도 원화가 약세를 띄어. 이거 2중고, 3중고인데 전기 요금도 못 올려. 그러면 걔는 계속 힘겨워지는 거죠. 그게 극명하게 또 엇갈려진단 말이야. 극명하게.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정책에 맞는 종목을 보는 거예요. 오바마 케어라는 게 뭐예요? 복제 약품에 대해서 허가를 내줘버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자, 우리도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합시다. 그러면 부시의 머릿속엔 그게 없나? 나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아니지. 거긴 전통 제약 업체에서 정치적 후원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하다 보니 복제약품을 써야 된다? 복제약품을 쓸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일정 범위 주고, 우리 미국 국민들도 의료 혜택을 좀더 저렴하게, 의료 혜택을 누구나가 좀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정책의 기준에 복제약품을 승인을 해주고, 그 복제약품들은 고마우니까 정치자금을 공식적으로 후원을, 법 한도에 맞는 후원을 내는 거고.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는 이라크전, 걸프전 빵빵빵 때리면서 우리나라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팔아먹고, 남아도는 무기, 그냥 걸프전, 이라크전 때다 쓰고, 원유사업 들어가고, 그 정책에 맞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책에 맞게. 결론은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특히 이제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가 저평가입니까? 절대 저평가 아니에요. 오늘 그 우리 오래되신 고객분하고 통화할 때도 실례로 그러면은 바이오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SK바이오 사이언스가 고점 대비 밀린 거라든가 셀트리온 그랬대. 콧방귀 껴버리는 거예요. 아니, 걔네들은 뭐, 종목이 뭐, 에이, 뭐. 아니, 2차 전지도 똑같습니다. 실적이 없어요, 얘네도. 실적이 없다라는 건좀 무리수가 있는데, 실적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 그러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를 예를 듭시다. 걔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으니까. 70조를 넘겼으니까. 근데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나 있어요. 에이, 뭐, 네이버 카카오도. 아니, 여러분, 어떻게 비교하나? 그거는 자기 세뇌야. 그거를 깨트려주는 게 윤종도예요. 헷갈릴 수 있어요. 전기차가 좋다는 거야, 2차 전지가 좋다는 거야, 말안 좋다는 거야. 결론은요. 정책에 의해서 OCI 같은 경우 한 방에 실적이 개선돼서 PER이 3배, 4배뿐이 안 하지만 이 정책이 유지될까라는 부분. 그리고 야,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을까? 왜냐면 태양광을 사용하는 쪽. 그 수요 쪽에서 야, 이거는 뭐 원유를 쓰는 다른 에너지를 쓰는 거하고 태양광을 쓰는 거하고 비용이 비슷하게 든다면은 오히려 효력이 효과가 좋은 쪽을 쓰고 싶은 거죠. 그죠? 단가를 이렇게 못 맞춘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어찌 됐건. 그나마 태양광 쪽은 좀 나아요, 실적이. 2차 전지는 이거 완전히 어찌 보면 뜬구름이야. 우리가 사고 있지. 오늘도 샀어, 우리도. 그산 이유는 있어. 정책이 이렇습니다부터 해서, 그래 수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부터 해서, 근데 실적은 저평가 아니다. 바이오주를 우리가 매매할 때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거의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 아무리 윤정도가 악을 써봐야 이거 나중에 후폭풍에 죽을 겁니다. 고점 찍고 이제 곤두박질 치면 죽을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그렇다고 윤정도가 그 매매 안 해? 아, 하지. 아, 신라젠 이런 거다 따먹어야지. 고점에서 밀리면 뒤도 안 돌아보죠. 우리 그러잖아. 박셀바이오? 일동제약, 시젠 뭐 이런 거다 수익 내고
결국은 뒤도 안 돌아보죠. SK바이오사이언스? 어? 보름 만에 더블 수익 26조까지 올라갈 때 더블 수익 내고 조금 더 들여다보다가 거래대금 뚝 떨어지니까 30만 원에서 다 정리. 그 10만 원 깨져버려요. SK그룹주가.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반대급배 세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테레비를 보시거나, 테레비가 아니죠 사실은, 케이블을 보시거나, 어? 무료 이런 방송을 보시거나, 또 혹은 뭐 전화로 막, 어? 보이스피싱이지 그게. 전화해가지고 야, 나 수익 내드릴게요. 이게 보이스피싱이죠. 하여간 그 친구들 얘기를 들을 때나 똑같은 2차전지 얘기를 듣더라도 윤정도가 조금 이따 해석해드리는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한테 듣는 내용은 그냥 흔하게 돌아다니는 내용이에요. 보도자료 혹은 소형 증권사의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자기가 보고 배운 느낌, 그것에 대한 기준점. 얘 끝내줄 거야. 앞으로 성장성 되게 커질 겁니다. 좋아. 주가에 반영됐잖아. 실적보다. 그러면 조심을 하자라는 거죠. 조심을 하자. 프리미엄이 너무 세게 붙어 있으니까, 네이버 카카오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니까 조심하자. 여기서 딱 꺾이고 거래대금 딱 죽는 순간 튀어나오자. 금양이 거래가 빵빵 계속 터지면서 변동성을 위로 주는데, 이거 어느 시점에 이제 해먹을 놈들 다 해먹고, 그 해먹었다는 게 매집하고 뭐 세력, 그게 아니에요. 전환 물량 800만 주 전환해서 4천원짜리 물량 쥐고 있는 애들, 벌써 이미 사모펀드에서 320만 주를 깠어요. 나머지 쪽에서 또 깠고, 딱 깠고. 걔네들이 다 해먹고 이제 더 이상, 응? 할 거 없는 그 순간에 결국은 거래대금은 줄게 돼 있다고. 그럼 튀어나오면 돼. 도망 나오면 돼요. 왜? 펀드멘탈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뭐 거래대금 터지니까 명분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접근했으면 거래대금 없을 때 나와야죠. 자, 복잡해졌죠. 복잡해졌는데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의 정책은 친환경이다 지금. 그죠? 그건 미국의 민주당 정부 항상 그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기차와 2차 전지라는 게 굉장히 이번 2020년 이후 2021년 현재 기준에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된 거고, LG에너지 솔루션이 95년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95년입니다. 그 이후에 제대로 된 흑자 전환한 게 2번이에요. 2번. 정책의 힘이 벌써 그 정도로 정책이라는 거 어마어마시하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부분도 태양광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의 실적을 내준 적이 있었는지 없어요. 없습니다. 그 결실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다.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뀔 수는 없지. 민주당이 뭐 탄핵을 맞아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한.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가 11월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공화당 쪽에 승기가 잡혀버리면은, 공화당이 좀 이겨버리면, 그러면 이제 좀 머리가 아픈데, 그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이, 정부가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가 어찌됐건 간에, 예, 정책은 유지가 돼요. 정책 유지된다고 해서 무조건 폭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잘, 옥석 가리기 해서, 아유, 저거 뭐 좋다는데, 저거 갖고 있으면 끝내준다는데, 이렇게 대처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펀드멘탈 보고, 펀드멘탈을 봤더니 좀 이따 종목별로 하나씩 보겠지만 펀드멘탈, 아이고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왕이면 기술적으로 대처했을 때, 이왕이면 수급이 들어와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수급이 안 들어와 있어. 금양처럼 막 물량을 떠넘겨. 근데 주가는 올라가. 그럼 그들이 지들 물량 팔기 위해서 들어올리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활용해서 우리는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좀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다. 변동이 크다. 그러면 그때는 매매를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안정성 있는 걸로 좀 가면 되고, 변동성에 대해서. 국내 정책의 부분은 어? 지금 방산이 눌려있다 보니까 이거 다 오른 거를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방산의 기준에서의 정책도 상상을 초월해요. 오늘 방산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좀 깊게 얘기를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 마지막 그 기간에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의 거리 제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 거리 제한이 있어요. 그 거리 제한을 미들이 무슨, 뭐죠, 미국이 무슨 깡패 집단들이 쥐들 마음대로
규정을 여는 거야. 우리나라는 몇 미터까지 쏠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진보하고 이제 보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쪽은 미국의 머리를 그렇게 안 숙여요. 동등하게 간다면, 야, 니들이 뭔데?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보수 쪽은 뭐냐면, 굉장히 미국 쪽에 이제 뭐, 친근감을 과시하는 그런 기준이 되죠. 심지어는 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전 진짜 몰랐었어요. 북미 정상회담이잖아. 제 상식으로는. 어? 한일 월드컵이지, 일한 월드컵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고연전이지. 고대 다니는 분들은 고연전이고 연대 다니는 분들은 연고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나한테 우호적인 게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을 싫어하잖아. 그럼 북한도 막 싫어하는 걸로 세뇌를 시켰단 말이야. 저희 어릴 땐더 심하게 세뇌를 시켰죠. 반공해가지고. 그러면은 아니 일본하고 북한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겨야 돼? 그 당시 애들은 답을 못 해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겨야 돼? 미국이 이기지. 응? 일본하고 북한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겨야 돼? 헷갈리는 거야. 더 충격인 거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겨야 돼? 미국이 이겨야 되나? 지금 보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잘못됐다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 우리나라 이제 정책, 미국하고 관련된 이제 뭐 군사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보 때 많은 걸 바꿔버려요. 어? 보수는, 야, 미국의 우산 밑에 있자.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이 방산을 놓고 보려면 그걸 꼭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결국은 미사일 그 사거리 제한을 풀었어요. 합의를 해서 풉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진보도 알고 있었고 우리나라 보수도 알고 있었던 양쪽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 승리를 하든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해서 이건 개발을 할 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 기준에서는 항공 우주청까지 우리는 만들 거다 막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해서 항공 우주청을 만들어서 우주 산업 개발을 한다 이렇게 해놓지만 거기에 따라 있는 거는 이 추진체 항공 우주 분야의 그 추진체 있죠. 그 발사 추진체의 기술력이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대놓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할 거야. 이런 좀 민감하잖아, 무기라는 게. 그래서 항공 우주 분야. 거기에 장거리 미사일까지. 요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윤정부의 그냥 입 빨린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메이저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닐 수는 없는 거지만 한국 항공우주나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이 중에 이제 한국 항공우주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부터 대선이 본격화된 지난해 12월부터 양쪽 다 어마어마한 매집이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식수가 5천만 주짜리인데요. 한 4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8% 정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9,700만 주짜리인데요. 1,500만 주까지 매집이 됐다. 지금은 이제 최근에 조정받을 때 하루에 300만 주씩 팔아가지고 지금 한11% 정도 남아있어요. 그 규모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그 내용 하나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고 항공우주청,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에 기인해서의 그 기술력, 정부 기술력까지 이전을 받는다, 민간업체가. 그거, 거기에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무기 수출 증가잖아요. 아니야. 또 하나가 또 있어. 우크라이나 사태의 무기 수출 증가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하는 건 솔직하게 얘기하면 재래식 무기란 말이에요. 근데 선진국들에서 재래식 무기를 이제 생산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계속. 그 효과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도. 수주가 갑자기 또 추가적으로 증가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예전에 조선이 유럽에서부터 일본으로 넘어왔다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왔죠. 그게 이제 2000년 초중반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벌크선부터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벌크선,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선, 그다음에 이제 기술력을 요하는 쪽을 조금씩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의 기준은 방산의 기준이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정책 기준에서는 친환경과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여기에 이제 폐배터리가 있죠. 폐배터리. 폐배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미국이
이건 무슨 뭐 보수가 집권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진보 애들이 보수처럼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중국하고 니들 놀지 마. 중국 갖다 쓰면 니들 거안 산다? 우리나라 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데? 어? 그럼 아마 우리 또 진보였으면 또 싸웠을 거 미국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지금 보수는 정책이 그렇다 보니까 또 아, 씨, 쟤네들 참 짜증나게 하네. 야, 근데 중국하고 이 거래를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우리 2차전지 지금 좀잘 나가고 있는데, 야, 이거를 2차전지를 중국 거를 원부자재를 못 쓰게 하면은 이거를 유럽에서 북유럽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아, 머리 아프네.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폐배터리 대안이 나온 거죠. 폐배터리 대안이. 그 폐배터리 대안이 나왔는데, 아니 솔직히 딱 대놓고 얘기해서 그게 무슨 대안이 돼요, 솔직히? 근데 막 보고서는 막 허벌나게 나와, 막 끝내준다라고 나와, 끝내준다고 보고서 나오잖아 증권사에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나서 뭐 전남도에서도 야 우리도 할 거야. 그런데 갑자기 막 기아차도 한대, 현대차 그룹이 막 같이 다 한대, 폐배터리 운동에 참여를 하겠대. 뭐야, 정부의 제가 볼 때는 좀 그래,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정부의 그 정책에 반하지 않는, 야, 알았어. 니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아유, 기쁜 마음으로 할게. 기쁜 마음으로. 미국에서, 야, 우리나라에서, 미국 내에서 완성되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안줄 거야. 아이고, 알았어. 내가 미국 가서 생산할 테니까, 혜택도 좀 주고, 야, 니네 나라에서 내가 잘 만들 수 있게끔 잘 해줘. 인건비 대신 뭐 후진국보다는 좀더줄 테니까. 인상 쓰면서 하나, 그걸? 야, 이씨, 못 해먹겠네. 이러고 할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들으시면 폐배터리 막 그림 그려놓고 이게요 저게요 지 머릿속에서 나왔나? 애널리스트가 분석해놓은 거 지가 그냥 앵무새처럼 읽으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오히려 증권사 보고서 하나 보는 게 나아요. 그리고 보도자료 보시는 게 나아요. 그 폐배터리가 갑자기 터진 거죠 이번에. 2차전지 랠리에서 사실상 폐배터리 관련주가 지금 아니, 똑같이 코스모인데, 코스모 화학은 가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좀 쭈삣쭈삣 하잖아요. 에코프로는 가는데, 에코프로 BM은 쭈삣쭈삣 하고 있잖아. 안 그래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그럼 그들이 지금 당장 실적이 나와? 안 나와? 아니, 폐배터리 그거 해가지고 진짜 뭐 그걸 다할수 있었으면 옛날부터 하지, 왜? 그게 좀 다소 제한적인데, 그 붐업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적 철로 접어들면서 그 실적이, 어? 뭐, 이게 뭐 별거야? 뭐 현실성이 좀 결여돼?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자자지죠, 이제. 어찌됐건, 그거는 뒷날의 얘기고, 그러니까 뒷날에 윤정두가 차익실현 전략 하세요. 그러면 따라오셔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의 기준은, 펀드멘탈은 뒷받침이 안 되는데, 이슈가 있다. 그 이슈에 맞춰서 또 수급이 달라붙었다. 그 달라붙은 수급이 거래대금 최상위로 형성시켜주고 있더라. 그럼 매매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정책의 기준대로 이 주력주를 가져가고 정책의 기준을 설정을 했더니 3월 이후에 8월 31일까지예요. 3월 이후에 8월 31일 마이너스 12% 빠져서 시장은 포트폴리오는 5.5에서 26.5까지 올라옵니다. 이게 저게 뭐야? 종목 하나 상한가면 끝나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길게 가면은 6개월, 1년 갑니다. 짧게 가면은 3개월도 못 버티고 계좌 깡통 나와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영원할 것 같죠? 응? 종목 하나 잘 맞추면 될것 같고. 그럼 우리나라의 땅 절반을 윤정부가 다살수 있다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IT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에도, 응? 하이닉스 마이너스 28.65%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흐름이 이렇게 방어력을 주다 보니 아무 업종이나 사지 않는다 그랬죠. IT는 저렇게 마이너스 날 정도인데 왜 쥐고 있느냐? 실적 전망치를 그렇게 하회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가는 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저평가다. 무엇을 근거로? 가시적인, 객관적인 걸 줘봐라. 우리나라 상장사의 영업이익의 30%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갑니다. 23.5, 6.5. 응? 우리나라 상장사의 영업이익을 하이닉스가 6.5%를 한다고요.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3%? 응? 4%? 근데 그걸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하고 합쳐서 따지면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나 나와? 3% 나와요.
6.5%인데. 그러니까 주가가 더블 가 있어도 저평가가 아니라니까. 굉장히 할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대적으로 IT의 할인율이 이렇게 높아진 적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 범위에 현대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실적을 내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야. 안 빠진 종목들이 나중에 시장 올라갈 때 거꾸로 빠져요. 그게 발같이도 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응? 그냥 그런 거는 거래대금 없고 유틸리티 업종, 또 거래대금 없이 그냥 거래도 없어. 그리고 시장이 폭락이 나오거나 말면 거래가 없어. 그냥 그런 친구를 얘기하는 거지. 실적이 좋아서 강한 종목이 무슨, 응? 얘기했잖아요. 유튜브에서 봤더니, 응? 아유, 누구나 이름만 얘기하기도 그렇고, 우연찮게 어떻게 봤어, 또. 아니, 무방을 하면서 그렇게 쌍욕을 해? 아무한테나. 어린 녀석이.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 어릴 텐데, 동갑이든가. 응? 기아 팔아가지고요. 그걸 나는 한번 들어봤어. 기아 팔아서, 뭐, 업종에 대해서 다룰 수 있으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 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응?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랬더니 기아를 팔아서 이 정신 나간 애가 한참 그 저기 얘기했잖아요. 그 뭐야, 사료주들 시가총액 천억 2천억짜리 그걸 사려네. 이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응? 하여간에 업종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응?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카카오뱅크가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3위 하다가 10위 밖으로 미끄러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실적들이 없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수급이 끊겨버리고 거래대금이 끊기면 미련을 갖지 않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을 여러분들 혼자만 갖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가 갖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전화 통화하신 분이 뭐 종목 밝히긴 그런데, 이번에 시가총액 1조 된 종목, 근데 거래대금이 없어. 점진적으로 올라가. 그 1조 된 종목을 15억을 갖고 계시더라고. 본인 10억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린 거는 어차피 저한테 조언을 받으려고 전화를 하신 분이니까 다 좋은데, 2차전지 사랑하는 거 다 좋은데, 뭐 나도 더 갈 거라고 본다. 근데 다만 환급성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와라. 어? 본인 거 15억을 떠나도 다른 물량도 있고, 또 본인께 제일 중요하니까 그 15억을 당일날 몇 토카 정도에서 팔 수 있는 종목을 들어가야지. 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을 다 뒤져보세요. 자산이 지금 크신 분들도 계시고 적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객관적으로 내 종목이 지금 한옥가에 최소 몇천만 원, 몇억 정도가 한옥가에 걸려져 있어야 돼요. 뭐 물론 종목마다 다르지. 그러면 1% 등락 범위 내에 최소 몇천에서 몇억 정도가 달려 있어야 돼, 한옥가에. 그래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원활한 환급성이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 필요 없더라도 여러분들 자산이라도 쉽게 아무리 좋은 업체라도. 그래서 우리는 대형주를 보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한두 호가 이내에서 다 팔고 나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OCI가 끝내줘요 하면 뭐 할 거야. 저평가하면 뭐 할 거야. 시즌 끝내주게 저평가하면 뭐 할 거, 안 사는데. HMM, 뭐, 이거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 그럼 뭐 할 거야. 수급이 없는데, 안 사는데. 그 이유는 다 있죠. 여러분들이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경험이 늘하다 보니까, 아니, 왜 안 살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응?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OCI는 가끔씩 설명드리잖아요. 응? 왜 그런지. 결론적으로, 이 업종을 배제하고 나서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업종은 없어요.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을 빼고 나면 실적이 나오는 업체 자체가 없습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조금 이따 보시면 이제 10위 안에까지는 실적이 나오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20위 안에 뭐 이렇게 보면은 금융지주사의 실적은 뭐 뛰어나긴 하죠. 근데 그들이야 뭐 항상 그 정도에서 계속 멈춰져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력주의 기준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라면은, 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장중에도 매매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55% 주력주의 비중을 저 세 종목을, 예를 든다면 뭐 저 세 종목이 됐든 여러분들 주력주가 됐든 55% 비중을 설정을 합니다.
매매가 원활하면 그렇게 하고 현금 비중 1, 20% 그 이상을 갖고 하는 거지. 45%를 현금으로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매해. 미련이 남지만 싹 정리하는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방안의 전략은 그렇게 못 가요. 왜? 한두 분이 아니고 자산 규모도 클 뿐더러. 나는 그런 매매 하기 싫은데? 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 건데? 그걸 왜 매일 팔아? 왜 현대차를 맨날 팔, 왜 매일 팔아? 왜? 왜? 같은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45%를 현금을 항상 갖고 있는 거야. 예를 든다면. 그러고 나서 내일 아침 또 보는 거야. 오늘은 에코프로, 성일라이트, 금양, 코스모학이 진짜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강했지만, 내일은 방산이 미친 듯이 강할 수도 있고, 내일은 쇠비캠이 오래간만에, 왜야, 나만 왜 눌러놨어? 그러면서 걔가 튕겨져 올라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매매는 어떤 종목을 해야 돼? 어떤 종목이든, 그날그날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지금이 엄청나게 좋은 기회라는 거는, 이렇게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짜리 종목에서, 방산, 태양광, 2차전지. 조선하고 원자력을 안 넣는 이유는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조선이나 원자력 애들이 강하든 약하든 거래대금이 튀어져 나오는 거는, 20위 안에 들어오는 거는, 간혹 한 번씩 있단 말이야, 간혹. 그것도 예전 두산중공업, 이게 이름 뭐야? 헷갈려. 두산 에너빌리티? 응?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으니까 그런 경우 조금 있고, 없어요. 조선도 그렇게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근데 이 지금 무지하게 좋다라는 게 방산, 태양광, 2차전지가 시가총액이 다 커요. 에코프로 2,500만 주짜리거든요. 우리가 7만 5천원부터 들어갔으니까, 그럼 얼마예요? 2조 정도 수준에서 지금 3조 몇천억 되죠, 지금? 시가총액 20위밖에 있다가 코스닥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왔어. 어? 한달 보름 만에.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최상이야.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예전만큼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20조 이상 막 터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안 터질 땐 9월 6일날 5조 6천억이지만, 5조 6천억? 응. 그렇지만 이런 대형주에서 거래대금이 몇 천억씩 터진다? 그러면 그나마도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이 나와 있다는 거야. 현대로템처럼 몇달 만에 개별 종목이 거래대금 1조씩 터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더라도 연속성을 지금 거래대금을 가지고 가잖아요. 중간중간에 반짝해가지고 일동제약이 거래대금 연속성을 일부 가져가고, 중간중간에 반짝해가지고 HLB가 거래대금 연속성을 일부 가져가고, 중간에 반짝해가지고 박셀바이오가 거래대금 연속성을 일부 가져갈 때 정책의 기준도 아니고 개별 보도자료 하나에 변동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냥 뭐, 아유, 일본에서 무슨 뭐, 먹는 코로나 치료제, 혹은 뭐, 베트남에서 뭘 승인을 받으면 어쩌고저쩌고. 그냥 보도자료 하나죠. 항암 치료제를 뭐, 이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누군가가 만져서 거래가 터진. 연속성을 가져갈 수 없는. 그리고 그조차도 없을 땐 뭐예요? 무슨 뭐 사료주, 응? LNG주 이거를 방송에서 떠드는 애들은 나는 진짜 다 퇴출시키고 싶어요. 옛날에 금융당국이 강하게 나올 때는, 그러니까 보수 쪽에 정권이 잡히고 합수단 있고 뭐 이럴 때, 뭐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합수부 생기고 이럴 때 테마주들 언급 못했어요. 지침이 내려와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시가총액 얼마 이하짜리, 거래대금 얼마 이하짜리 이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암묵적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정상이야. 근데 지금은 무슨 개뿔 시가총액이 천억도 안 되는 애들을 방송에서 얘가요. 그거는 오롯이 여러분들이 다 물량바지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사료주 이런 종목 3천억짜리 이런 거를 도저히 하다 하다 안돼 가지고 윤정부가 그럼 3천억짜리라도 뭐할거 없으면 소일거리라도 좀 할까요? 시장이나 좋아? 종목군들은 꾹꾹 눌려 있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LG화학 안 강해요? 68만 1000원 찍고 좀 눌린 상태에서 되돌리고 있는데? 66만 원까지, 66만 6000원까지 되돌렸는데? 이장에? 현대차 20만 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안 강해? 최근 들어서잖아. 거기에 이렇게 정책주들이 이렇게 시가총액 강한 애들이 강한데 이거를 이 좋은 장에 여러분들은 지금도 마이너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고, 내가 한 7, 80% 물려있어가지고, 물려있는 종목을 보시라니까 하루 거래대금이 여러 종목이 얼마나 나오는지? 하루 거래대금이 몇십억, 어? 1, 200억, 이렇게 나오는 거싹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싹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거래대금 터지면 들어가. 여러분들이 샀을 때 언제 샀나를 HTS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불러다가 중학생 이상만 부르면은 코인도 하니까 얘네 차트 볼줄 알아, 요즘 애들은. 야, 아빠가 산 거, 엄마가 산 거, 어? 몇월 며칠 날 샀는데, 그날 거래대금 얼마인지 좀 봐주면 안 되냐? 그날 거래대금 미친 듯이 터졌을 거야. 그 종목 기준에. 그거를 방송에서든 여러분들이 돈 내고 과금한 사람들이 이거 사세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거를 쥐고 지금까지 계시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걸 어떻게 1억 7,400을 사셨는지, 난 지금도, 우리 지금 VIP 회원님이세요. 나는, 아니, 그거를 분명히 처음에 가입하셨을 때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정리를 못 하시지. 그러면 안 된다고. Y, I 뭔데? 아, 요거.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도 작아요, 사실.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3천억 정도의 수준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반도체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만 얘의 펀드멘탈을 놓고 봤을 때 하이닉스가 낫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펀드멘탈적인 걸 떠나서 거래 대금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딱운 좋게 490만 조 터진 거예요, 이날 8월 29일 날. 대표님, 얘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라서, 아니 이런 종목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 전날 거래 대금이 2억이야, 2억. 이 전날 거래대금이 2억이라고, 2억. 응? 이 얼마나 마음 심고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얘를 6,200원인가에 사셨대.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럼 6,200원에 샀을 때딱 뻔해요. 1년 이상 됐든지 5초에 산 거, 작년 말. 어? 요때. 거래대금 얼마? 150억, 200억, 150억, 100억 터지고 이런 종목을 사라고 한 거야. 6,200원에 사라고 했으면. 그 이전에 샀으리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전에 샀으면 여기서 정리를 했겠죠. 아마 여기서 샀을 거, 작년 이때. 아주 못돼 먹은 애들이. 예? 죽으려면 지들만 죽지. 주식을 모르면 지들만 모르든가. 이런 거래대금. 이게 150억, 200억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하루에 거래되면 2억이야. 근데 1억 7,400만 주는 갖고 있어요. 1억 7,400만 원. 1억 7,400만 원. 1억 4,700인가? 1억 7,400인 것 같아, 제 기억이. 그래가지고 이날 질문을 주시는데,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지금 다 속으로 생각할 거, 야, 내 종목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응? 어? 이렇게 양봉이야.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이것도 분봉 보시면요, 30분봉 보시면, 순간 팡 치고 올라온 거야.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누가 팡친 거야. 어? 거래를 하나도 없다. 거래 확 터졌죠. 그래, 터져가지고 100억인 거야, 거래 대금이. 110억인가. 걔네 기가 차가지고 이날 8월 29일 날 거짓말이 아니라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내용이 된다면 보는 거죠. 응? 자, 보겠습니다. 8월 29일 내 요기능을 배웠어. 아, 여기서는 이게 없구나. 요 컴퓨터에서 9월 달 것까지 분이 안 나오네. 이런. 그럼 뭐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고. 아쉽네. 그때 차트하고 다 잘라드렸거든요. 하여 결론적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하자는 얘기야? 아, 윤종도도 깝깝한 거야. 저도 몰라요. 이거를 얘네들이 뭐 누군가가 샀는데 지가 물려가지고 지가 더 들어올리고 따라 붙게 해가지고 지가 털고 나갈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패고 나갔는데, 에이 니가 뭐야 하고 손절하고 나갔는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실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또 하나 잘 보셔야 될 게, 실적의 기준에 의무 공시가 있고, 응? 이건 자율 공시야. 공시 안 해도 되는 내용을 공시를 했어요. 뭐냐면, 의무 공시는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8월 29일이죠?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규모.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콜센터 전화하시면 바로 알려줄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실적, 매출액, 전년 매출액 대비해서 뭐, 30% 이상의 대규모 수주를 신규적으로 했다. 그럼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빼놓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돼요. 그 의무 공시가 있고, 얘는 뭐라고 써 있어요? 자율 공시죠?
전년 대비 매출 9% 뿐이 안 돼. 그거 수주했다고 공시한 거야. 내용이 없어. 기존에 납품하던 쪽이야, 삼성전자. 거기서 들어온. 이런 애들 추천할 때 보면 다 뭐냐면 대주 지분이 높고, 이거 앞으로 성장성이 좋고, 끝내주고. 다 좋아. 외국인 지분 0.66이야. 안 사요. 누군가 사서 거래를 줘야지. 나 혼자만 좋다고 앉아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지금 올라가주냐고. 그것도 아니잖아, 추세가. 그래서 결론은 설명을 드리는 와중에 꼬리가 달려야 안 달려? 달리죠. 우리는 고점 대비해서 꼬리가 달릴 때 1.5, 3,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500원 수준에 그 당시 기준에 전략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설명하는 사이에 밀려 내려와서 잘 됐다. 오히려 잘 됐다. 양봉이면 못 판다. 아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때는 양봉이 아닌가? 예를 들면? 응? 이날이잖아요. 1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5분봉으로 볼까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 거래가 없다가 아 그 저 뉴스가요 뭐 그렇게 뭐 저 중요한 뉴스는 아니에요. 어? 근데 예를 들어 5분봉이에요. 이때 양봉인데 파나? 응? 꼬리 요만큼 가지고? 이때 양봉일 때는요. 이때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고점 대비 얼마나 밀렸을까? 그리고 거래 대금이 얼마일까? 거래 대금 개뿔이나 저렇게 터졌는데 100억이야. 100 몇십억. 시장에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 공시 내용도 아무 의미도 없고 아니나 달러? 추가적으로 누군가는 사야 되는데 안 사니까 아 이거 못됐다 하고 던지는 거죠. 던지는데 누가 매수 전략이 밑에 있어? 없죠. 품에. 이날 정리를 하셨다면 4,500원에 정리를 하셨다면 현재가 3,700원이잖아요. 800원을 이득을 본 거예요. 응? 그럼 거의 20% 가까이. 1억 7천이면 3천만 원을 손실을 면회한 겁니다. 그래서 유료를 가입하는 거예요. 금양에서 2만 600원에 정리를 하고 16,000원까지 깨져 내려간 그 금양을 그냥 냅뒀더니 더 가더라가 아니라 2만 600원에 정리하고 17,000원대 다시 사면 최소 15%에서 16,000원 기준 잡으면 20%거든요. 1억 갖고 있었으면 1,500에서 2,000만원을 일단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질 때 수익 창출을 해놓고 대처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아 그렇구나라고 가입을 해요. 응? 2년 전까지 한진칼 그렇게 그 한진칼과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때 우리는 10만원대 쭉 뻗어 올라갈 때 전량차익 실현 9만원 이탈됐을 때 8만원대 재편입하고 있는데 매일 무료방송 듣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2차전지 계속 가고 있으니까 좋고 뭐 끝내주고 응? 일동제약 할 땐 안 그래. 일동제약 맨날 가야 좋고 막 끝내주고 그러다가 이제 일동제약 우린 다 팔려고 그러면 옆집 가가지고 일동제약 어때요? 어, 괜찮아요. 대박이잖아요. 얘가요. 지금요. 일동제약이요. 일본에서요. 아, 맞아, 맞아. 그러다 이제 폭락 나오면 이제 빼박도 못하고 또 윤정도 욕해요. 근데 한진칼도 똑같았어요. 맨날 듣고 계시던 분께서 다른 전문가들 한 대여섯 명을 듣고 계시더라고. 자산이 크니까. 그러다가 전화 와서, 아, 한진칼이 어떻게 해요? 근데 왜 그거 뭐 어떻게 해. 직원분들이 그 뭐 주식도 모르는데다가 그거 얘기하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응? 1대1 상담이 되니까 불법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우린 다 판 것 같은데. 다 팔고 10만 원 넘었을 때 그때 다 팔고 지금 8만 원대 지금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진칼을 1억을 갖고 있었거든. 아차한 거지. 에이 내가 가입했으면은 10만 원 위에서 팔았으면은 얼마야? 천 몇백만 원을 위에서 정리해서 지금 여유롭게 대처를 했을 텐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문가의 역할. 이런 종목처럼 거래대금 자체가 없고 회사가 좋으면 뭐예요? 회사가 좋아서 3천억짜리 1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뚜렷한 명분이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명분?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런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해나가야 된다. 결론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좋은 장이라는 얘기가 그 기준인 거예요. 소형주 2천억, 3천억짜리 뺑뺑이 돌려가지고 거래대금 2천억, 3천억이야? 이거 형님들이 매집했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애가 그걸 매집을 합니까? 아, 금양이 툭하면 그 방송에서도 그럴 거. 야, 이거 세력들이 금양이 뭐 매수를 해가 미친 정신 바보들이에요? 아니 금양 지금 보호 전환 물량 좀 이따 보겠지만 전환 물량 800만 주를 전환을 해가지고 4천 원대 물량을 지금도 계속 전환하고 있어요.
그거를 벌써 이미 개인들의 500만 주장을 떠넘기고 있는데 어떤 바보가 그거를 4,000원짜리 물량 지금 가격에 나 매집할래 하고 사. 어? 대주주면 50%인데 뭐 그거를 뭐 매수해갖고 한10% 매수해 뭐 하려고. 금양 10% 매수하면 1,000억 있어야 되는데 1,000억 있는 애가 이걸 왜 매수를 해 얘를. 그러니까 무슨 뭐 매집에 됐네 이런 헛소리들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가총액이 뒷받침되고 명분 이슈가 있고 움직임이 나올 때 펀드멘탈적인 부분 먼저 보고 그 펀드멘탈이 없다라고 한 종목.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그렇다고 그랬죠? 그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철저히 기술적으로. 그 철저히 기술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5일전이 이탈되면 차익실현. 아니, 5일전이고 나발이고, 아우, 진짜 죄송합니다. 언어순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종도가 이렇게 줄 하나 권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5일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쳤을 때. 여기 이탈되면 정리하시고요. 여기 올라타면 편입하세요. 그냥 내가 기준 잡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 안 그래요? 잘 생각해봐. 여기 이탈되면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면 뭐, 50%. 50%는 내려갈 거고. 또 50%는 올라가겠지. 올라가면 뭐라 그래? 아, 여기서 정리하려면. 그러니까 여기 다시 올라오면 여기 다시 사라고. 말장난뿐이 안 돼. 기준점을 잡는다는 거지. 그 기준점. 그 기준점을 어떤 식으로 잡아놓을 거냐에 설정 범위가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8월 한달 동안의 기준, 9월 말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8월 한달 동안의 기준을 놓고 보시면 주력 주비중을 이렇게 채웠을 때의 손익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장 플러스 0.84%일 때. 그리고 전체 기준을 따지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마이너스 0.18일까? 그냥 18 아닌가? 마이너스 0.18 맞겠다. 그죠? 하이닉스가 2대 1대 1로 지금 여기는 설정을 해놓은 거니까. 2대 1대 1로. 그렇게 하고 이러한 뭐 단타 종목, 폐 배터리, 막셀바이 이런 거다 빼고요. 빼고 나머지 수익 범위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이게 우습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달의 수익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 원활하시면 현금 비중을 매일매일 최대한 쌓아놓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종목은 나오니까. 매일매일 뭔가 터지는 종목 나와. 근데 그게 들어갈 만한 값어치가 있는 종목이냐. 그걸 따져서 비중을 설정하는 거죠. 13일까지는 누적 수급 보여드렸는데, 누적 수익. 9월 한달 동안의 누적 수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대형주,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를 해서는 도저히 내가 원금 회복 못하겠다. 그런 착시현상만 깨우치면은, 자, 보세요. 지금 똑같은 8거래일인데, 똑같은 비중으로 들이질 않아요, 사실은. 하이닉스의 비중을 사실은 가장 높게 쳐드리고, IT를 가장 우리는 우선적으로 본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지만, 문자 사인이든, 아침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다섯 종목, 그 종목, 아침에 올려드린 다섯 종목 그 안에, 현대차는 9월 내내 단한 번도 안 쉬고 다 들어갔어요, 현대차는. 그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과 그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추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응? 더딘 것 같지만. 그리고 LG화학을 4번. 하이닉스 한 번뿐이 안 났어. 대신에 이제 뭐 LG이노텍을 두번 넣긴 했죠. 어찌됐건 이렇게 비중을 갖고 있을 때 종가 기준으로는 시장 2.4% 빠질 때 하이닉스 많이 빠지는 것 같잖아요. 아니야. 시장 하락률이에요. 사실은. 고가 기준으로는 딱 보합까지 올려진, 응? 7월 말 종가 대비해서. 그리고 LG화학의 기준은 종가 기준으로 4.91%. 이번 달에. 고가 기준이 이렇게. 현대차도 이번 달에 플러스. 시장 대비 강하다니까 농담해라.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이 6, 7%, 7, 8%도 쉽게 쉽게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고 나면 대밀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시장이 어지간해서, 응? 어지간하게 깨지지 않는 한.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 55에서 80% 비중 내에서 이런 등락률 범위가 나오면 시장 2.45 빠져 있을 때 최소 0.39에서 3.12%의 수익 범위가 발생됩니다. 응? 그리고 이렇게 IT를 포함한 이 종목군들.
IT를 최근에 LG화학을 다시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얘네들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종가가 시장 대비해서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얘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의 조정이거든, 사실은. 어찌됐든. 1조 미만이었던 얘네들 수익은 늦지도 않아. 응? 지금 1조 이상의 둘 다. 근데 1조 미만이었던 얘네들 수익은 늦지도 않고, 그냥 요 기준, 마이너스 3%, 응? 이런 기준을 다 포함을 해서 놓고 보더라도 이런 수익이 나옵니다. 왜? 성인하이텍 이런 데서의 변동률이 어마어마했으니까. 2차 전지 자체의 변동률이 성인하이텍, 또,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뭐 장난 아니었거든요. 포스코케미칼. 그 중에 성인하이텍을 상당폭 2회. 적지 않죠. 그 많은 2차 전지주들의, 응? 하나 솔루션 거의 매일매일 넣고. 거의가 아니라 매일매일 넣었지. 이번 달 들어서요. 그만큼 핵 중요한 위치란 말이에요. 핵 중요한. 실적 대지, 수급 대지. 정책 기준에 성장성 뒷받침돼 있지. 결론적으로 이두 가지를 합쳤을 때에 요런 수익 범위, 시장 마이너스 2%일 때 우린 최소 1에서 6% 수익 내자. 그리고 나서 현대로템 같이 하루에 1조 이상씩 터지는 종목.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응? 거래대금 1조 이상 터져야 된다. 응? 이런 내용들. 맨날 거래량 얘기하고, 응? 소형주 잡주 얘기 듣고 계시고, 안 돼요. 한번 볼까요? 저도 이제 지금 7월 이후 거를 쭉, 처음 보는데, 거래대금이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시장이 빠르든 빠지든 올리든, 7월 1일 날, 넥스칩, 이 녀석들이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거야? 확, 그냥 막 그냥. 그죠? 넥스칩을, 아유, 이 녀석들이 그걸.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설정하는 방법을 다시 알려줘야겠다. 왜냐면은, 우리가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이 화면을 쓰거든. 그것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다. 시간도 없는데. 하여간에 요거를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드릴 텐데, 요날은 뭐 실수를 한것 같아요, 이게. 예전 데이터를 다시 복원하기도 어렵고, 참 머리 아픈데.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이날 1조가 터집니다. 7월 1일 날. 1조 4천억. 이게 시장의 맨바닥이에요. 그죠? 2000, 7월 초에 이제 2300포인트가 이탈되던 시점입니다. 예? 7월 초순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1조 4천억이 터지고요. 삼성전자 거래대금 가장 많이 터진 날,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작년 1월 11일 날 8조를 넘깁니다. 8조. 하루에 8조. 그러한 꿈 같은 장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7월 4일 기준에, 이때가 아마 시장 최바닥일걸요? 그 장중바닥 찍고 돌렸나? 하여간에. 휴마지스가 4천억 터진 게 거래대금 2위입니다. 삼성전자가 1조. 그래서 7월 달에 1조 삼성전자 두번 일단 넘긴 거고, 보겠습니다. 1조 넘기는 게 쉽지 않아요, 최근에. 세 번째는 1조 넘긴 종목이 없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휴마시스가 4천억 터지고, 2천억 터지고. 그리고 4천억 터진 날은 18% 종가인데, 얘는 0.2%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겠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느냐. 야, 얘가 간다. 방산이 간다. 뭐 바이오가 한다 뭐 해서 그 연속성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조가 이제 없어요. 이날은 이날도 1조가 없죠. 그리고 휴마시스가 없어요. 휴마시스가 거래대금 20위 안에 없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금양을 어제 야간에 금양 보십시오. 오늘 거래대금 거래량 1500만 주 터지면 됩니다. 그러면 저점 대비, 아니 시초가 대비 10% 이상 등락이 나옵니다. 1500만 주는 결국 못 터졌어요. 막판에 딱 거래 더 터지면서 1200만 주. 그래도 거래대금 금양이 5위 6위입니다. 6위. 전체 2400개 종목 6위. 그렇게 거래대금 최상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없어졌잖아, 지금. 연속성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7천억. 삼성전자 1조. 오, 1조 터진 게 3번 있네, 3번.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많이 거래대금 터진 게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기록을 씁니다. 작년 8월 10일, 작년 8월 16일. 얼마? 4조를 넘겨요. 그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여야 돼. 상한가 간 날이야, 상한가. 장중, 상한가 탁 찍고 내려온. 상한가 한옥가 밑에서 찍고 내려왔나? 오케이. 그럼 지금 3번이에요. 7월 달에 1조 넘긴 게. 삼성전자만 3번 넘긴 거예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7천억에서 3천억으로 확 줄죠.
연속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우리가 들어갔을 때가 보름 만에 따블이 나면서 36만 원 가요. 그러면서 26조를 찍습니다. 그런 흐름을 기대하는 거 아니야? 저런 제약바이오는 실적도 없는데 들여다볼 때는 안 나온다고. 아, 휴마시스 여기 6% 올랐어요. 휴마시스 보면서 6% 보고 들어가? 손절 3% 5% 잡고? 아니잖아. 시원하게 상한가 나와야지. 자, SK바이오사이언스 3,800억 다시 4%. 얘도 원하는 등락범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4조씩 터지면서 상한가 가는 그런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거래되면 1조는 없습니다. 지금 또 없어. 휴마시스 한번 또 나왔네. 8%. 응? 연속성이 지금 다소들 제한적이에요. 뭐 일동제약이 이때부터 또 치고 나오는 거야. 또 일동제약 4위, 거래대금 2위. 근데 거래대금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7월 13일. 응? 7월 13일 거래대금 1조 없죠. 응? 그리고 일동제약이 20위 안에 계속 맴돌고 있어. 일동제약 계속 맴돌고 있잖아. 20위 안에. 다시 봐요. 자, 일동제약이 4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동제약이 2위에 있어. 그러더니 일동제약이 11위에 있어. 11위. 20위 안에 계속 3거래를 연속. 이 녀석 봐라. 이 녀석 뭐한건 하려나 보다. 이 거래가 계속 터지려나? 그렇게 하는데 일동제약 어딨어? 일동제약. 일동제약. 14일 날은 일동제약이 거래가 뚝 떨어졌어. 없어. 에이, 이 녀석 안 되나 보다. 거래대금 1조짜리 없죠? 15일 날 어떻게 됩니까? 일동제약 거래대금 2위. 하루 빼고, 5거래일 동안에, 응? 하루 빼고, 4번이 20위 안에 들어오고, 3번이 2위, 4위, 뭐 이래. 야, 이거 일동제약 봐라? 응. 삼성전자 1도 넘겼죠, 그러면. 삼성전자 그 7월 달에 4번 넘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18일 상한가입니다. 박살바이오. 일동제약은요, 거래대금 2위.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계속 여기서 형성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위에. 어쨌든 야, 7월 때까지는 그래도 삼성전자 거래대금 1조가 여러 번 있었네요. 응? 다섯 번째요. 다른 종목 한 번도 없죠, 지금 1조 나오는 게. 그리고 19일, 그리고 20일, 여섯 번, 그리고 21일, 22일, 현대로템 7천억, 그 꼭 기억하세요. 거래대금 1위 7천억. 대박이죠. 거래대금 1위 7천억. 얘를 8월 24일 거를 보려고 이걸 보는 거예요. 7천억. 그리고 5천억, 6천억, 1조, LGN 솔루션. 야, 되게 많이 터졌는데, 전날이 뭐가 있었나? 어찌됐건, 1조. 다른 종목, 개별 종목이 1조 넘긴 거는 오래간만이에요. 시가총액 뭐 2위짜리이기 때문에 뭐 그건 쉬운 기준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리고 삼성전자 없고, 없고. 자, 7월 29일까지 1조 넘긴 게 종목이 7개에 LG에너지 솔루션이 한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삼성전자예요. 8월 달에는요, 8월 1일. 없죠. 2일 없어요. 3일 없어요. 4일, 5일, 6일, 7일, 8일, 한 번, 9일, 12일, 16일, 17일, 18일, 19일, 22일, 23일, 없어요. 지금 한 번뿐이 없어요. 근데 24일 날 어떻게 됩니까? 현대로템이 1조를 넘깁니다. 장 막판에 넘겼을까요? 아니면 장중에 넘겼을까요? 장중에 넘겼겠죠. 장중에 넘겼겠지. 죄송합니다. 장 막판에 한꺼번에 터져서 1조가 됐을까? 아니죠. 개장초부터. 현대로템이 8월 23일 날 시간에서 1.31% 강세를 띕니다. 1.31% 강세를 띄는데 거래대금이 3위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8월 24일 날 들여다보는데 2% 갭상승이 나온 이후에 프로렘 매수가 300만 주가 들어옵니다. 9,700만 주짜리에, 아, 1억 900만 주짜리에 1억 900만 주짜리에 프로렘 매수가 300만 주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단계별로 계속 땡겨 올려요. 매수 사인 10번 나갔습니다. 매수 사인 9번에, 매수 사인 9번에 얘가 19%대를 찍거든요. 고점 찍고 밀릴 때 전량 매도 한번 나갑니다. 거래대금 하나만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현대로템처럼 시가총액이 1억 900만 주면은 얼마야? 1억 1000만 주치고 3조 3000억까지 올라간 거죠. 3조 원대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1조씩 터져? 이거는 논하는 거지. 장 막판에 터져서 1조가 되지 않아요. 개장초부터인데 그것도 그냥 비이성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야, 300만 주의 프로그램 순매수. 점진적으로 계속 들어올려. 계속. 그럼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에 프로그램이 더 들어왔느냐? 어? 계속 들어오고 있냐? 계속 들어오네? 대밀릴 확률은 제한적이고, 수급은 유지돼 있고.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런 기회를 잡으시면 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수백억씩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백억은 아닐 거 아니에요. 방 안에 이제 100억 단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럼 몇십억 한다 해도 1조 터지는 저런 날은 여러분들이 쉽게 환급성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응? 1조 이상 터지는 게 없죠? 응? 현대로템 이전에 삼성전자 한번 터진 거 그거밖에 없죠? 8월에는 1조 이상 터진 게 두 번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한 번, 현대로템 한 번. 8월. 그 정도로 거래대금의 기준을 잘 들여다보고 계셔야만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 거래대금을 다시 한 번만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보여드리고 나머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교육자료 부분에 여러분들께 이제 자주 올려드렸어요.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올려드린 사실 교육자료가 되긴 합니다만, 지금은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 종목 하나도 못 봤는데. 이런 참 큰일이네 이거. 아니 뭐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윤정도는 맨날 마케팅할 생각은 안 하고 지잘난 척만 해. 그 지자랑 적 해갖고 마케팅이라도 되면 모르는데, 응? 좋은 거 그냥 알짜배기만 다 알려드리고, 응? 안타까운 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좀 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응? 자, 보시면은요, 이런 때. 2020년 5월 14일. 이게 이제 사실상 올 초에까지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작년에까지는 많았어요. 작년까지는. 카카오뱅크의 하루 거래대금이 뭐 3조 5천억, 3조 6천억씩 터지고. 종목 하나가. 1조를 넘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 좀 느끼실 수 있겠죠. 그리고 1조 자체가 아니야. 천억을 넘겨도 요즘은 20위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젠이 2조 3천억 터져요. 그리고 상한가입니다. 저런 날 저걸 못 잡아먹어요? 아휴. 7월 달 내내 시젠이 1조 이상짜리 거래대금을 터트린 날이, 응? 7월 한 달 내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와. 1조 2조가. 특히 1조 이상짜리 1조 전후가 7월 내내. 그래 10만 원에서부터 30만 원대까지 가버려. 7월, 8월 초까지 해서. 그걸 다 잡아먹었죠, 우리는. 그 수익을 다 잡아먹는 거야. 그럼 그 당시에 주식 처음 하셨대. 그 당시에. 근데 시젠 매수했나니까 그냥 잘 모르시니까 몇십억씩 들어와 버린 거 시즌을. 다행이라는 거죠. 지금의 시즌에 그렇게 들어도 난리 나는 거야. 지금의 뭐 시가총액 제한적인 종목 그렇게 들어왔다 큰일 나는 거예요. 환급성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고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이 당시는 시즌이 2조 3천억씩 터지니까 몇십억 들어가도 몇 톡 간에 정리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수익을 내든 손실이든. 또 수익 무지하게 내셨고. EDGC, 넵튠오믹스, 수전택 저 거래대금 보세요. 네 종목이 4조예요. 네 종목이 4조. 4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0년 1월 2일 날 2020년 1월 2일 날 거래대금이 4조 6천억이었어요.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장을 꿈꾸세요. 시젠 이런 장을. 아, 저 SK바이오사이언. 보름 만에 더블. 26조까지 올라. 26조. 거래대금은요. 6천억씩 터지던 거래대금 8월 10일, 8월 16일. 요게 4조씩 터진 거예요. 요날, 요날. 문자 어떻게 나갔을까요? 6번씩 막 7번씩 나가요. 매수 4번, 뭐 차익 실현 3번. 카카오 뱅크
카카오뱅크 8월 10일이던가 8월 16일이던가 카카오뱅크요? 매수 6번 그 다음날 전량 차익 실현. 하루 만에 시가총액 6위짜리에서 십몇 프로 수익 냈나? 얘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요때 딱요 거래 대금. 응? 그게 요 자리에요, 그게. 요날 요렇게 형성돼 있던 거래 대금이 2천억. 이때는 2천억을 기준 잡아드렸어요. 지금은 1천억이지만 거래 대금이 이때 풍부했을 때니까 지금은 1천억이 20위 전후의 거래 대금입니다. 이 당시는 2천억은 넘어서야만 20위 전후에 들어와요. 거래 대금 20위. 요렇게 밋밋하다가 앞전 고점들을 넘기는데 그냥 넘긴 게 아니라 거래 대금 6천억, 7천억씩 터지면서. 이때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붙지. 다 들어갔지, 우리 방은. 왜못 들어가? 왜못 들어가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단계별로 계속이야. 요때 못 들어가죠. 이걸 누가 들어갈 수 있어? 윤 정도는 들어가. 왜? 명확하잖아요. 거래대금 터지면 들어간다. 터지는 기준이 뭔데? 최상위에 올라와 있잖아, 거래대금이. 우리나라 역사를 바꿨다니까, 이게. 4조 터진 게 거래대금 2위. 거래대금 1위가 삼성전자. 요게 우리나라 기록이에요.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3조를 터뜨렸는데, 2020년도 11월, 그러니까 2년 10개월 만에, 2년 10개월 만에 거래대금 3조 6천억으로 1위를 셀트리온이 형성을 해요. 근데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10분의 1이야. 시가총액 10분의 1짜리가 저를 터트린 거야. 이번에 현대로템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그러나서 카카오뱅크 신규 상장한 날, 상한가 가는 날, 3조 7천억. 작년 8월 6일, 그다음 8월 10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 4조. 8월 16일 날또 4조 수주. 그리고 가장 많았던 게 이제 1월이죠, 1월. 삼성전자 8조. 이날 시장 거래대금 44조. 나중에 기회 될때 이건 더 보시고요.